안녕하세요. 맘만볼까의 임종수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오적회관이라는 곳에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초대 손님을 많이 모시고 왔어. 오늘 든든하지 않아? 아까 밑으로 찍을 때 어땠어요? 창피했지. 엄청 쑥스럽고 창피하고 좀 후배들 앞이라서 조금 내색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긴장 엄청 많이 했지. 대사가 없어서 다행이었어. 후배들이랑 밥 먹은 적 있어요? 내가 선수 시절 때는 있었지. 근데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이렇게 후배들하고 밥 먹는 건 처음이야. 어디학교 친구들이에요? 여기? 아이, 씨름의 명문이지. 어? 전국에서 씨름을 탑이야, 탑. 인천 부평고등학교 씨름부를 소개합니다. 축구도 유명하잖아요. 아, 축구? 네. 아, 축구 유명하지. 근데 씨름부가 더 유명해, 축구보다는. 아, 그리고 또 오늘 잠깐 예고편. 다음에 정중히 다시 모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대단... 어? 학생인가요? 어, 지금 아니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윤정수의 선배입니다. 황기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약간 코치님이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커 보이는데 이분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둘이 같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었거든. 작아 본 적이 있냐? 둘 다 작아 본 적이 없다. 여기는 주장이야, 부평고 주장. 부평고등학교 주장을 갖고 있어. 시합 때도 긴장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긴장을 더 많이 하네. 약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니네 진짜 맘마볼까 본 적 있어? 네, 구독자. 아, 진짜? 어, 여기서 10명의 구독자가 나왔네. 너도 인사해, 같이 테이블 앉았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상준. 어, 야, 이름 멋있다. 옆에 보여? 먹고 싶은 거 주문하면 돼, 각자. 아주 먹을 수 있을 만큼 한번 힘껏 먹어봐. 알았지? 애들이 알아서 시키니까 눈빛이 달라져. 애들이 알아서 시키니까. 치즈가 있잖아요. 일단 이거 먹고. 네, 일단 먹고. 콜라. 콜라 4개. 와, 10만. 10만 3천. 도둑이? 어, 무조건. 도둑이. 또 먹고 싶으면 시켜봐. 오. 어, 재용이 같이 섞여 있는 거. 어, 됐다. 그렇지. 어. 그렇지. 물 꽂히지? 아, 잠깐만. 잠깐만. 얼마 안 나왔는데? 아예 그냥 박살 내려고 그런 거 같은데. 나도 이거 맨날 열면서 좀 창피해요, 맨날. 꼭 입었어. 이건 전쟁용이지. 와, 미쳤다. 연습할 때 그렇게 안 컸는데. 와, 이게 크다. 기억지나 어울리는데? 기억지나 어울려. 현진이 들어가. 야, 이거 안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 첫째로 40만 원. 아, 여기 테이블 다 해서? 이제껏 한 번도 마음껏 이렇게 골라본 적이 없는 분이. 한 번씩 돌아가고 먹으려면 한번 보자. 야, 니네 주문 뭐 했어? 비빔국수. 이거 2인분밖에 안 시켰어? 4인, 니네 4명인데? 하나만? 한 번 많이 시켜가지고. 아, 그래? 어, 우리 이거 4인분 시켰는데? 네, 하나. 어. 맛있게 많이 먹어. 네.
맞지? 아, 니네 뭐 시켰어? 야, 니네 왜 이렇게 적극성을 안 띄워? 네? 일단 1차로 해봐. 제일 약한 1차. 아, 너네 이거 1차? 네, 저희 5차까지. 실험부에서 제일 잘 먹어요. 아, 이거? 내가 제일 잘 먹어? 너는? 너는 등치가 이렇게 큰데 너 차. 제가 제일 약해요. 조금만 많이. 아, 그래? 근데 너 벌써 밥 시킨 거야? 어디 이제 밥부터 시켰네? 네. 나중에 볶음밥도 볶아 먹고 천천히 많이 먹어, 알았지? 네. 어, 맛있게 먹어. 어, 백도 화이팅. 확실히 저희 테이블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저기 제일 잘 먹는 아이가 저기 앉아있대요. 어, 걔가 제일 잘 먹는데. 조그만데, 어. 저 친구가 시합 끝나면 10kg씩 먹어. 야, 이놈 감독님한테 뽀록 나잖아.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한참 졸려줘. 옛날에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이제는 세상이 변했잖아.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한참 졸려줄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비디님 혹시 작게 먹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 아니야? 진짜 회식은 고등학교 대학교지? 아, 금융고기였잖아. 난리 났다고. 내가 봤을 때 진짜 봐봐, 밥부터 시키잖아 지금. 어, 맛있겠다. 많이 먹어, 알았지? 주장 한마디 해. 밥 먹자고. 부지사님들이랑 부치님들 잘 먹겠습니다. 어, 아오. 밥 먹자. 맛있게 먹어. 네. 맛있죠. 맛있겠죠. 소고기 먹을 때는 안 먹는데요. 돼지고기 먹을 때는 꼭 있어야 돼요. 저희 시합장에 들면 밥 한 개씩 먹잖아요. 그 메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뭐 어때? 그래서 시작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
라면션도 안에 오징어가 진짜 많아. 뭐가 제일 나요? 전도 맛있어, 진짜. 보쌈 맛있고. 애들이 괜찮은지 물어봐줘. 물어볼 필요 없어. 애들 이모양만 보면 돼. 씻고 있는지 안 씻고 있는지. 지금 말 걸면 안 돼. 좀 약간 애들이 좀 말 좀 할 때 있지. 그때 말 걸어야 돼. 지금 봐봐, 애들 다 입만 씻고 있잖아 지금. 지금 싫은 분들 말 걸면 안 돼. 나는 먹어보니까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수육이 맛있어. 주먹살이 좀 맛있어. 와, 너 진짜 어른이 맛이다. 아, 이 친구는 어른이 맛이야. 초무침이 제일 맛있대. 심지어 매우 잘 먹어. 어? 사이무냐? 사이무 못 갔다고? 내가 본 게 접촉 테이블에서 분량 다 나오고 있는데. 감당 안 돼. 맛만 볼까 해서 정설의 실무회식이 많이 나왔지만 최고 하이라이트는 고등부와 대학부의 실무회식이 가장 하이라이트. 아니 이것도 많이 먹고 이것도 많이 마시네. 하수입니다. 아, 하수야? 아, 그럼 고수는 어떻게 먹어야 돼? 메인 메뉴를 먹어. 어, 아, 메뉴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탕수화물을 배제하고 메인. 아. 내 생각 없이 봤더니 상당히 계획적이네. 저희도 사리 하나 할까요? 어? 저희도 사리 하나 할까요? 이거 다 볶아 먹을까? 짤짤 볶음밥을 내준 분은 좀 차라리 먼저 먹고. 어, 탕수 먼저 먹고. 아, 더 먹자고? 탕수 두 개 해야 돼. 그럼 칼국수 면 몇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칼국수는 두 개 할 줄 알았어. 여기에 없던 메뉴가 있네. 어때, 맛있어?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로 맛있습니다. 너 몇 학년이야? 저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네. 여기 카메라 보고 이름. 어. 주병고등학교 2학년 박재준입니다. 어, 재준이. 아, 똘벅똘벅하다. 네. 올해 몇 등 했어? 성적은? 올해 아직 메달 없습니다. 밥 먹어. 밥 많이 먹어놨지? 네. 어. 잘생겼다. 밥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너는? 저 1학년. 1학년이야? 네. 오. 체급은? 경장. 경장급? 주특기는 뭐야? 조종장. 어? 아, 너 미파? 어? 내가 진짜 잘 알았지? 오늘 동기훈 열심히 해서. 수호는? 국경고등학교 3학년 마우스. 수호는 키가 몇이야? 190. 190? 어? 너랑 똑같네? 체중은? 130. 바꾸자. 내 몸무게라. 많이 먹어, 알았지? 너 숟가락 쓸만해? 괜찮아? 어? 갖고 싶어? 저기 뒤에 저기 큰형 보이지? 저기 저 형한테 부탁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수호는 꿈이 뭐야? 나처럼? 많이 먹어. 아, 니네 이거, 이건 뭐 어떤 거야? 우리 테이블에 없었거든. 돌뱅이 비빔국수. 아, 비빔국수? 네. 어, 초무침 맛있네. 더 시켜. 여기다가 제육도 먹어보려고. 아, 제육? 아, 제육도 있어? 네. 아, 니네 메뉴 잘 찾는다. 어떻게 음식 어때? 먹을만해? 네, 맛있어요.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어? 벌써? 야 뭐야 너 잘 먹는데 왜? 저 아직. 아 그럼 아직 멀었어? 네, 멀었어. 너는 몇 학년이야? 저 2학년. 아 2학년? 네.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번 해. 저요? 중고등학교 2학년 외부를 맡고 있는 김준입니다. 어 비주얼 장담이었어? 네. 어 너 잘생기긴 잘생겼다. 여자친구는? 오 여자친구 얼마나 됐어? 75일. 75일? 네.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 빨리. 여자친구 영상 편지. 어. 사랑해. 아 이름을 얘기해야지. 아 이름을 얘기해야지. 이현아 사랑한다. 이현아 사랑한다. 아 왜 내 갑자기 내가 나 부끄럽냐? 내년에도 내가 왔을 때 사귀고 있으면 내가 밥 한 개 사줄게 둘이. 아, 네. 같이 와 맞지? 그래도 열심히 있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여자친구 있대. 여기 카메라 보고. 고등학교 1학년 김현주. 아, 빨리 여자친구 보고 한마디. 고민은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오, 이름이 뭐라고? 효민. 아, 효민이. 너도 내년 같이 사귀고 있으면 같이 밥 먹으러 와, 알았지? 네. 어, 이쁜 사랑하고, 네. 알았지? 네. 잘해줘야 돼.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몇 학년이라고 이렇게. 용인 씨를 잘한다고 하더라고. 어? 영 가서 소고기 먹는 게 꿈이라고. 아, 영암에 와서 천하장사 하는 게 꿈이 아니라 소고기 먹는 게 꿈이야? 네. 나중에 열심히 훌륭한 선수 되면 영암 와야 된다? 네. 배신하면 안 돼? 빨리 여기 얘기해 빨리. 일단 하면 영암 가겠습니다. 어, 그냥 돈 안 받고 와야 된다. 네. 하여튼 운동 다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해서 꼭 영어 와. 여기 전부 다 네. 전부 다 영어 왔으면 좋겠어. 네. 알았지? 네. 야 니네 더 먹을 수 있는 애 있어? 어... 더 먹겠다. 너 와 이제. 너 더 먹을 수 있다며. 배불러? 아니요. 배 안 불러 앞으로 오고. 진짜 고기 사서 진짜 될 뻔했다 진짜. 못 될 뻔했다 진짜. 와. 내가 비주얼 담당. 어 비주얼 담당. 비주얼에서 이렇게 먹고 있어. 아 그리고 인정해? 네 인정합니다. 아 진짜? 아 자기 본인이 그러더라고 비주얼 담당이라고. 왜 놀라는 거예요? 주문하고 있는데? 손님이 왜 그걸 놀라냐고. 제일 잘 먹어야 되는 사람이. 와. 뭐? 아, 친구는 이름 아까 얘기 안 했어요. 3학년이 16년. 아. 얘도 안 했잖아, 얘. 얘도 있고, 얘도 있어. 지민이 형? 너 여자친구 있어? 네. 여자친구 보고 영상편지 빨리 해. 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보고 여자친구한테 영상편지 해, 빨리. 박제다, 박제. 아, 서서해, 서서. 이름. 어디 학교 누구라고 얘기해야지. 언제중학교 지원에 사야겠다. 중학생이야. 아, 너 중학생이야, 자기요? 네. 아, 그럼 밥 사준 애들 많네. 이 형한테 밥 함께 하자. 시켰어요, 도파 이거 시켰어? 네. 니네 뭐 시켰어? 니네 뭐 더 먹고 싶은 거 있어? 제육 너무 맵다. 아, 제육? 돌판 제육? 여기도 돌판 제육 하나 더 시켜줬어. 어, 돌판 제육. 여기는 돌판 제육이랑 또 탕. 수육이랑 탕. 수육이랑 탕. 돌판 제육에 치즈 추가로. 어어어 어. 어, 그럼 소고기였으면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짜로 한 500만 원 나왔을 것 같아. 자 500만 원 나왔어. 근데 나는 근데 이 말에는 칼국수보다 볶음밥이 더 맛있긴 맛있다. 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나쁘진 않아. 아 이거 볶음밥 해 먹을 건데 또? 아 이거 볶음밥 해 먹을 건데 또? 네. 이거 빼주세요. 야 그럼 니네 고기 뷔페 가면은 네. 지금 막 숯불 고기 뷔페 그런 데가? 지금 숯불 그런 데 있나?
찌름복둥이 갔는데. 어. 찌름복 안 받는다고. 찌름 안 받는다고. 아니, 단체복 입고 왔어? 아니요, 그냥 사복 입고 왔어. 아, 사복 입고 왔는데 알아봐? 오 마이 갓. 아, 근데 우리 때도 그랬어. 아,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그냥 먹다 나왔어? 그날까지만 나왔어. 아, 그날까지만 먹고 다음부터 오지 말래? 아, 내가 그래갖고 나도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갖고 고기 포기 잘 안 가거든. 돈 더 내라고 그래갖고. 야, 먹어도 될 것 같아. 빨리 먹자. 와, 좋다. 어, 장난 아닌데? 먹을 사람 이 상태도 그냥 볶자. 딱 이 지금 건더기 많으니까 여기다가 밥 넣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시댁 건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많이 먹은 거 있나요? 거의 없죠. 저도 지금 놀래고 있어요. 볶음밥 이렇게 많이 시킨 데는 처음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장사를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아, 장사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 10년 차요. 아, 10년 차요? 네. 와, 많이 드신 거 처음. 나도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다 설정이야 설정. 배부르지? 살짝. 살짝? 와우. 혹시 어? 대회 때마다 약간 부담감 있는 거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 시합. 니네 긴장 많이 하니? 좀 많이 하. 근데 나는 시합 나갈 때 그렇게 많이 긴장 안 했거든. 긴장을 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뒤에 지면 더 맞을까 봐 도망갈 생각을 먼저 했지. 아, 농담이고. 솔직히 자기가 좀 자신이 있으면, 운동량이 좀 자신이 있으면 나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긴장보다 나가서 시합을 하고 나서 그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 졌을 때는 빨리 뭐가 잘못된지 단점을 찾아서 다시 운동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겼을 때도 그건 빨리 잊고 다시 그 자리를 지키려면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은 항상 그 톱니바퀴 시기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니는 진짜로 다치면 안 돼. 대학 가서도 그렇고 뭐 실험 무대에 가서도 다치면 자기 기량에 진짜로 한 50% 이상 밑으로 떨어져. 다시 올라오기가 그만큼 힘들어. 안 다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 돼. 네. 노력하고. 노력하는 자의 운동이 이길 사람 없어. 노력만이 할 길이야. 아, 근데 얘 강하다. 강해. 잘 먹어. 조그만데. 지금 애들 지금 음료수를 먹는 만큼 이게 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가 나중에 3년 뒤에 커서 이거 아마 술 더 많이 먹겠지 이제. 왜? 어. 너 다 조용하네. 없네 진짜. 형님 혹시 제가 얘네들 지금 이 학생들 보면서 와 진짜 잘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형님이 저 봤을 때도 그 마음 똑같지 않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니가 좀 더 먹었지. 아유, 얘들은? 말은 바로 하라고. 니가 좀 더 먹었지. 와. 주장으로 좀 어땠어? 이렇게 마음껏 시켜서 먹은 것도 처음이라. 마음 편하게 좀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 아, 행복했어? 네. 아, 좋다. 다음. 존경하는 목표 친구입니다. 와! 아, 이런. 기계적인 멘트 이거. 같이 먹방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유튜브 촬영해보고 싶어요. 알았어. 다음에 또 초대할게. 알았어. 고마워. 아, 너. 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 아, 너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 넌 소리 없이 강해. 대단해 진짜. 오늘 많이 먹었어. 오늘 먹방도 한국에서 처음인데 많이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늘 코치님 과 좋은 시간, 좋은 자리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치님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잘 먹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원없이 먹고 먹어서 좋았고 야간도 안 해서 좋았습니다. 너 3학년인데 지금 그 말하면 되냐?
유선 감독님과 같이 못 먹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좀 좋았어. 와, 이거 상상을 할 줄 아네. 여기서 감독님을 말씀을 하네. 많이 먹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아, 여자친구가 좋아? 네? 나랑 같이 있는 게 좋았어, 여자친구랑 있는 게 좋아?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흘러가. 다들 어떻게 많이 네. 먹었어? 예. 네. 코치님이랑 같이 먹어서 좋았어? 네.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선배가 돼서 후배들을 찾아와서 같이 이런 거 하는 거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있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서 다 잘할 수 있도록 알겠지? 네. 시작! 아직도 시작! 아직도 모른다고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다음에 다시 다음에 우리 둘이서 한번 찍으시죠.